이지원 오빠인데 안녕하세요. 에픽하의 그럼 잠깐만 타블로드 옆에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돼. 에픽하이랑 이렇게 뭐 음악을 만들어서 공연을 해야 돼. 거기에 수지가 필요해. 피처링을 해줬으면 해. 그치. 랩할래? 뭐 뭐든 다 가능해요, 뭐든. 그냥 오셔서 그냥 숨만 쉬셔도 되는데. 그냥 무대에 오셔서. 예. 공연도 해야 되고, 다음 주 일요일 공연이야. 그래서, 수지 씨, 안 하신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해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수지야, 또 오늘 뭐 있어? 스케줄? 벌써 연습하게? 곡이 아직 안 나왔어. 아직 곡도 안 나왔는데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전화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지가 참 착하네. 스케줄 때문에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촉박해. 그리고 다 바로 다음 주 일요일. 아니 근데 다음 주 일요일 날 공연을 해요? 그럼 이제 밤새 연습하고. 여러분 이런 데 건전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진짜. 해볼게요. 네. 그냥 진짜 느끼는 대로 그냥 네. 막 뱉어내시면 돼요. 가장 부지런한 동네, 가장 늦잠쟁이 내가 사는 그 동네. 오늘도 지각쟁이에 할머니 또날 혼내. 10분은 걸어야 나오는 맛있는 보물창고 슈퍼마켓. 시간에 지나간다 지나간다. 일단 여기까지 잠깐만요. 지나간다. 자, 들어볼게요. 박자 맞추기 힘드네. 쉽지가 않다. 예, 맞아요. 슈퍼맨 테마 이 부분에 예. 뚜루루루루. 이 부분 완전 메인 테마로. 그럼 저 동안에 저거 나오는 동안에 뭐 하는 거야? 이제 아, 형님 오고 있어요. 형 그러면요. 예, 저기요 준비를 한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예. 아, 리듬을. 저희가 형 그 얘기 그때 들으면서 노래를 몇 개 뽑아왔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비가 막 내리는 거죠, 여기서. 비가 네. 막 내리는데 거기서 핫 둘, 핫 둘 뒤에서 이게 뒤에서 이거 핫 둘, 핫 둘 호흡 쉬면서 근데 그럼 끝난 거예요, 하루가. 그럼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랩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한번 딱 생각을 그때 형이 잠들기 전에 1분. 1분. 네, 그 1분에 포커스를 맞춘 거. 그 1분이라는 시간에 수많았던 생각이 있었다. 난 1분에 그 너가 사고가 났을까? 내가 싫었던 걸까? 그 제목이 1분이에요. 장근아, 네. 제일 아껴놨던 게 있잖아. 제일 아껴놨던 게 있잖아. 어제 만나게 있잖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안 맞춰, 이번에. 그 전에. 장근아, 네. 봐봐. 네.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게 봐봐. 뭔지 아니? 아니, 옷이라고 쳐. 그러면 내가 집에 옷장 문을 딱 열었어. 장근아. 네. 그러면 내가. 안 입는 옷을 주게 된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네, 그거는 선물이 아니야. 맞아. 그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을 주잖아. 네. 그게 선물이야. 근데 헌돌이잖아. 아까운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걸 달라고. 제가 창문을 주면서 되게 기분 좋게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 가면 진짜 좋은 고기 진짜 좋은 주인 만나서 고기랑 그런 거거든요. 옷이에요 옷. 마음까지 다수가 입는 옷인데 잘 맞는 옷인데. 이건 어디 가도 잘 맞는 옷이 될 수 있는데 그게 형한테 꽉히진 않을까. 어디 가면 진짜 패셔너블하다고 소리 들을 텐데 그래서 꼭꼭 숨겨놓고 싶었어요. 그게 그래 예. 답답해요 이거는. 제목이 답답해. 예. Yeah.
아빠야 나레이션을 좀. 나레이션인데 형이 그냥 호동해. 호동해 한 어린 호동이한테 하는 거. 호동아 뭐 잘 들어봐. 네가 그때 넌 참 바보 같았어. 그래서 정말 네가 너무 답답해. 여기서 랩을 하시네. 먹고 싶었던 돈가스 아해.